3에서 3, 1000원짜리 면 1000. 요 아이로도 제가 이렇게 입었던 것처럼 옷을 만들어보려 해요. 인형은 바느질과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것만 인형만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어. 그리고 전에는 제가 바느질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차피 티가 나더라도 안쪽 원단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뒤집어가지고 안쪽 원단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보다는 더 빨리 할 수 있겠죠? 이제 두 번째 만드는 거니까. 처음 만들어본 인형. 인형은 없으면 내가 만들고만 나. 파이팅! 시작! 일부러 이번에 그렸는데 사이즈가 맞을까? 인형은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. 근데 이미 스포일러가 돼버렸는데 몸통부터 이미 다 보이는데 어쨌든 한번 대볼게요, 인형을. 다행히 맞는 것 같아요. 여러분한테 얼굴은 안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 인형도 지금 머리가 이렇게 긴데 자르면 아이고 아이고 보일뻔. 인형 자르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고민 중이에요. 비싼 인형인데 자를까 말까. 근데 내 돈 주고 산 건데 좀 더 예뻐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? 내가 나중에 이발을 해줘서 잘라버리든가 해야겠다. 머리카락 있는 거 별로예요. 어쨌든 이번에 안쪽 원단에다가 재단을 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상태로 한번 자른 다음 바느질을 해서 해보겠습니다. 아니면 이 상태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겹친 다음에 바느질을 해가지고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보라색 선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나중에 잘라내면 되니까요. 시작! 처음부터 바느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뒤집으면 되니까. 바느질은 두 번 만에 깨달은 진실. 근데 제가 완성을 했는데 금방 만졌어 생각보다. 근데 이게 좀 바느질이 허술하게 됐을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. 어쨌든 묶은 것도 좀 잘라내고 제가 한번 이 남은 천들 잘 잘라가지고 이 부분 부분 잘 잘라서 옷으로 한번 뒤집어서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잘 됐을지 모르겠다. 여기 팔 부분 남겨놨어요. 이렇게 보니까 치마 밑단은 캠이 나갖고 잘랐고요. 모가지도 붙여놔갖고 실 잘못 실을 막아놔서 제가 잘라놨어요. 그래서 천이 삐뚤빼뚤하잖아요. 원래 올고란 올고준 그런 거였는데 또 완성을 해갖고 앞뒤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은 색깔 날아가는 펜으로 쓰세요. 저 수성에 뭐 물 지워지고 이런 거 저는 그냥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색깔 다 티가 나거든요. 저때 완성을 했는데 좀 촌스럽죠? 인형 한번 입혀볼게요. 부분이 뜯어져가지고 다시 꿰맸고요. 요 아이처럼 이제 치마 부분에 스티치를 넣어주면 돼요. 여기 이렇게 보라색 가려지겠죠? 개구빈 시련이 끝났다. 다시 바느질 해줄게요. 마무리 작업만 하면 돼. 옆에도 잘 꿰맸죠? 드디어 완성. 근데 저 분홍이 얘보다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더 퀄리티가 좀 조잡하긴 한데 조금 많이 위로 올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스포일러 당해 버렸네. 인형 소개 나중에 해줄 건데 어쨌든 저 분홍이는 여기로다가 박았는데 얘는 앞 위로다가 좀 많이 박았어요. 지금 남자 캐릭터라서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게 원래 여자 캐릭터 옷이거든요. 여긴 잘라내면 돼요. 와금질 있는 놔두면 돼. 상관없긴 한데 일단 여기로 할까 하다가 그냥 얘는 좀 다른 원피스라고 싶어서 위로 많이 올렸어요. 이렇게 해갖고 완성을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치마를 좀 더 접을까 싶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려줄까?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너무 별로라 치마단을 위로 이렇게 잡아서 박으면 이렇게 좀 괜찮지 않을까? 근데 이게 이미 다 박아가지고 기모노가 돼버려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뒤에 리본 막 엄청 크게 매면 기모노가 돼버리거든요. 이렇게 돼가지고 혹시 그렇게 해도 이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. 별론가 싶기도 하고 실이 좀 단단히 안 박혀갖고 단이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옷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.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급하게 10분, 20분 안에 만들고 싶었지만 꽤 오래 걸렸어요. 근데 분홍이보다 좀 적게 걸려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여기는 가위로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단은 일단 이렇게 해서 인형 완성했습니다. 1000원짜리 옷인데 1000원짜리 퀄리티긴 하네요. 제가 못 만들어가지고 면 소재라 저 분홍이는 좀 면 소재가 아니라서 더한 거 덜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도 뭐 박아서 뭐 풍성하게 한다든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. 어쨌든 허접하지만 인형으로 완벽하게 완성을 했습니다. 안녕. 완성하고 나니까 나름 예쁜데? 내가 이거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몸이 다 보이긴 한데 생각보다 나름 예쁘게 잘 나왔어요. 나는 만족스러워 나름. 근데 이게 소매를 이제 좀 올려야겠다. 어쨌든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
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얼굴까지 보면 그냥 나름 괜찮아. 항상 기억해 봐줘요. 그냥 여러분 그냥 초보라고. 재봉틀로 박은 거 아닌 게 어디예요. 아, 옷이 좀 뚱뚱해 보이는데 아래 단은 또 안 뜯었구나. 좀 됐다. 나름 괜찮죠? 너무 펑퍼짐한 치마라 나중에 주름을 넣어주는가 해야 되나? 또 여름 옷으로 나름 예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. 나름 괜찮은 것 같아. 가위로 여기 좀 잘라줍시다. 됐어. 어쨌든 맛있다. 감사합니다.